더 어려운데? 무조선의 유용 문화재는 제 몇 호일까요? 뭘 줄임말이에요, 라벤이체가? 아나바다 운동처럼? Nope. 내가 어떻게 알아? 라벤이체라고 해서 알려줘서 내가 왔는데. 라벤이체가 라벤이체지. 그거 알아맞추라고요? 어디 써있나? 그래서 일단 주변을 잘 둘러보지. 있어요? 주변에? 주변을 둘러보면 있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갈 시간. 짠! 피디님, 엄청 꼼꼼히 봤어요. 이곳 무조서원은 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무조서원이 경기도 유형문화재에 지정된 용도는 언제일까요? 이거 아까 봤는데! 아까 검색하다 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세 번의 기회를 줘서 업앤다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960년? 힌트 안 보시고요? 그런데요?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야, 이거 근데 등록된 건 안 나와 있어. 지금 여기가 10초만 볼 수 있어요? 인조 1648년에 세워졌고 아, 어렵다. 1970년도 1970년도? 네. 70년? 70년? 1975년 75년? 네. 다운 1970년 No. 아! 1973? 1974? 1972? 어떤 거예요? 1972? 1972? 1973? 1973? 아, 표정이 왜 다 똑같아요, 피디님! 1973년. 3년으로 하실 거예요? 네. 3년으로? 네. 아니에요. 아, 뭐요? 72년이에요? 그것도 말 못되고. 왜 그러면은 틀렸는데 메인 PD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달라고 오케이 받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내가 몇 개는 맞춰볼게요. 일단 잠깐만 그러면 라베니체 베네수엘라 빨리 맞춰야 되니까 시민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시민분들 아시겠죠? 여기 사시는데. 여기 유명한 곳이라면서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들이대도 되나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아버님? 라비니체요. 라비니체죠. 여기가 어딘가요, 따님? 우리 시민분들도 여기가 어디냐는 저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라베니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라베니체의 플레임을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기억나?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네. 마치 에르미요. 난 알려주셔도 몰라? 영어? 영어예요? 아, 라베니체. 네. 저는 알려주세요. 오, 바로 뒤에 있었네? 어머, 이럴 줄 몰랐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선곡입니다. 이거 김포니짱 유튜브예요. 세 번째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스태프를 찍었고 라벤체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네, 리포터님. 피디님, 제가 두 번째 장소에서 미션을 좀 실패해가지고요. 네. 피디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네요.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도 될까요? 네, 한 번만 더 다른 문제로. 다른 문제로? 다른 문제로?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무조서원의 유형문화재는 제 몇 호일까요? 따뚱. 무조서원은 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기억났어요. 이거 지금 맞춰도 되나? 분량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어려워요. 무조서원은 유형문화재로 제 10호입니다. 10호입니다. 맞죠? 맞죠? 정답입니다. 예! 빨리 다음 미션 이동. 가도 되죠? 맞췄죠? Let's go! 가자. 유조서원은 유형문화재로 제 10호죠, 여러분.
오세요. 가자 가자. 어 거기 미션 나와 있어요? 영상 찍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여태까지 찍어왔잖아요 계속. 세 번째는 그냥 날로 먹는다고 볼 수 있죠. 난 다 계획이 있다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거를 짜집게 하면은 네 세 번째 미션이 되는 거예요. 다 도착. 그거 알아? 열심히 걸어다닌 날은 집에 돌아가서 양말 벗어서 딱 세워놓으면 양말 발 멋대로 서는 거 알죠? 나 오늘 그럴 것 같아. 저는 이제 경쟁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 즐겼어요, 오늘 하루를. 여기서 딱 잘 즐기고 가야지. 아트 빌리지. 오, 여기 하는 뭐예요? 와, 여기 너무 예쁘다. 가장 예쁜 곳에서 홍보용 인스타 인생샷을 찍는 겁니다. 아. 어디서 가장 인증샷이 괜찮은지 골라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와. 자 도착했으니까 스탬프를 받아볼게요. 어, 필님 이거 스탬프 안 줘요. 여기 김포장릉 쪽으로 가야 된대요. 아, 여기 입구가 아니라? 네, 장릉 쪽 앞에서 하면은 스탬프가 된다고 합니다. 어, 정당이 앞에서만 스탬프 좀 받고 가요 그랬는데. 근데 여기 엄청 넓은 것 같은데요? 어? 됐어요? 응, 여기 딱 도착하니까 이거 딱 줘요. 어머! 자, 마지막 미션은 좀 다르게 미리 줄게요. 어, 그래요? 이곳을 충분히 둘러보신 후에 네? 가장 예쁜 곳에서 홍보용 인스타 인생샷을 찍는 겁니다. 인생샷? 홍보용이니까 릴스도 포함. 이것도 제가 다시 있죠. 제 꿈이 인플루언서잖아요. 인스타 이거 좀 많이 올리는데 좋아요를 많이 못 받았는데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좋아요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죄라고 하면 열심히 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재죽도 못 먹었느냐? 많이 느리구나. 속도를 내거라. 어, 이거 재밌다. 하면 여기 이 한옥 지붕 끝머리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게 괜찮을 거죠. 근데 여기선 뒷모습으로. 가야죠. 네. 계속 천천히 찍어주세요. 네. 카트! 근데 오늘 그건 있어. 하늘이 조금 지금 어두워졌어. 아 근데 정말 이쁜데 아 날씨가 참 아쉽지만 그래도 장소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통과입니다. 통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사진 찍을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두 군데, 뭐 한 군데만 뽑을 수가 없어. 오늘 진짜 바쁘게 돌아다녔어, 진짜로. 선생님 잘 보셨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와. 근데 미션은... 맞다, 여기 구경하느라 미션 까먹었다. 미션 뭐였죠? 인스타그램, 업로드, 릴스. 피디님 사진 잘 찍으세요? 네, 그렇게 못 찍어요. 아 그럼 인생 사진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한번 노력해보세요 피디님. 아 제가 찍어주셔야 되나요? 당연하죠. 이게 약간 모든 걸 담으려면은 여기 왕릉이 나오고 그거 알죠? 머리를 여기 중간에다 맞춰야지 키 크게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미션 성공? 네? 성공. 우리가 여기 김포장릉을 제대로 홍보해드렸다고요. 다들 몰려오실걸요? 이제 세 번째 미션까지 끝냈고 스탬프도 다 모았으니까 빨리 김포시청으로 가요. 오늘 장장 세 곳을 제가 돌면서 미션을 클리어했고 지금 시간이 5시 47분이에요. 이 소연이가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얘는 이미 도착해 있는 거야. 얼른 가야 돼요. 얼른 가야 돼요. 안녕. 지금 어디 왔어요?
제가 먼저 왔죠? 소연이 아직 안 왔죠? 안 갔죠? 소연 씨 1등! 드디어 시즌2의 우승의 맛을 선생님이 제가 약속했죠? 우승의 맛 안겨드린다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 소연이 내일 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승리를 해서 완벽하게 혼자 클로징을 하게 됐네요. 오늘 저랑 함께한 김포 여행 어떠셨나요? 이 제가 오늘 간 곳은 세 곳이었지만 김포를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여행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스탬프를 받을 수 있어서 재미도 좋고 눈도 즐거운 여행이었는데요. 빨리빨리 김포에 오셔서 여행도 하시고 스탬프도 모으시고 문화상품권도 받으셔가지고 재미있는 여행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 일정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신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행의 승자 김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소연이 없다. 내가 엄청 왜 이렇게 싸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연이 여기 숨어있어요? 소연씨 이미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 클로징 찍고 집에 갔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냐고! 아 진짜예요? 언니 소연아 끝났어요? 아니야 나 아직 가고 있어. 너 어디야? 어? 저는 끝나고 가고 있어요. 어디? 와 집에? 말이 안 되는 거였나? 너 집에 가고 있다고? 소연아 끝까지 함께 하겠던 그 약속 어디 갔어? 약속 한 적 없는데요 연진아. 와, 이게 바로 승부련다. 끄덕여. 끄덕여? 야, 나 지금 도착했는데 너 없다며. 너 아까 집에 갔대. 아까 그랬었니? 끊자.